안녕하세요. 마스크TV의 노마스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토픽에서 나온 토크스틱이라는 제품입니다. 요 친구고요. 제품의 기능은 아주 단순해요. 라쳇이 달려있는 일반 렌치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제품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노브가 상단에 있고 그리고 그 노브의 방향을 설정하면 한쪽 방향으로밖에 작동하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체결이 되는 구조예요. 렌치 전체를 빙글빙글 돌려서 체결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라쳇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토크 스틱의 가운데에는 이 제품의 핵심인 토크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토크 값을 변경하려면 하단의 노브를 잡고 당겨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각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가운데 있는 토크 값을 설정하는 부분에 인디케이터의 높낮이가 바뀝니다.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인디케이터의 값이 위로 올라가면서 설정하는 토크의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 설정되어 있던 7N에서 지금 보시면 10N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단 노브는 한 바퀴를 돌 때 60도마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60도마다 세워서 미세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의 측면에는 지문 모양의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부분을 잡고 표시되어 있는 지문 부분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놓고 이 제품을 사용해야 정해놓은 토크 값대로 정확하게 체결을 할 수 있다 라고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10N이 설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 부분, 이 부분을 잡고 당겼을 때 제대로 된 힘이 들어간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정해진 토크값만큼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 제품의 머리 부분이랑 몸통 부분에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꺾인다고 해야 되나? 꺾이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설정한 토크값만큼 힘이 들어갔다 라는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비트 세트가 있는데 원래는 체결이 제품과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분리해서 보면 측면을 열 수가 있고 내부에는 비트가 6개 들어 있습니다. 비트 규격이 3mm, 4mm, 5mm, T20, T25 별 모양의 비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비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자석이 들어 있어서 매우 편리해요. 앞에 스틱을 설명할 때 빠뜨리고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스틱에는 비트를 체결하는 홀에 자석이 들어 있어요. 비트를 헤드에 가져다 대면 쉽게 결착이 되고 그 비트를 뺄 때도 결착되어 있는 비트를 빼기에 알맞은 자력으로 당겨줘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2N에서 10N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렌치 하나로 제가 원하는 토크 값을 모두 설정할 수 있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고요. 더 컴팩트하고 휴대하기 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4, 5, 6 정해져 있는 토크값만 설정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핸디해서 그걸 살까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높은 토크값을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알아보다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 토크스틱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는
자전거 컴포넌트 조립할 때 카본 부품의 파손 걱정 없이 원 없이 체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편리합니다. 오늘 토크스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다양한 정보들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스크TV의 노마스크였습니다.